우리는 남아공에서 할아버지가 농장이 있어요. 우리는 고기 필요하면 슈퍼마켓 막 마트 이런 데 안 가고 할아버지 농장 가서 소 한 마리 아니면 양 한 마리, 돼지 한 마리 잡아. 어렸을 때, 완전 애기였을 때부터 껍데기 벗기고 고기 자르고 그다음에 집에 가서 소시지 만들고 완전 어렸을 때부터 한국 사람들이 김치, 뭐가 배추 이런 거는 다 모여서 사람들이 다 같이 모여서 테이블 내서 양념 비비고 우리는 똑같이 했는데 그 대신에 고기로 고기 양념을 해서 말려서 나중에 말렸을 때 우리 다 같이 앉아서 먹었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소시지는 건강 위해서 먹는 거 아니에요. 맛있어서 먹는 거예요. 안 좋은 거 막 그런 거 안 들어가지만 샐러드만 해요. 그러니까 건강 음식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그래도 좋은 재료, 좋은 고기, 소시지 껍데기 이런 거 다 쓰니까 건강은 해롭지는 않지만 건강하기 위해서 먹는 거 아니에요. 맛있게 먹으려고 하는 먹는 거예요. 원래는 동물 한 마리 잡으면 구이로 쓸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구이 묻히는 부분이 있어요. 그거는 그냥 그대로 구우면 못 먹어요. 근데 막 사람들이 오해할 수도 있는데 그거는 막 쓰레기, 내장, 막 피 묻은 고기 막 그런 건 아니고 여름에 뒷다리잖아요. 먹을 수 없는데 갈아서 양념 해놓고 숙성시키고 소시지 만들면 그 원래 묻히는 부위들이 그거 다 맛있게 먹을 수 있으니까 흐리면 안 되고 구울 수도 없으니까 그런 걸 갖다서 소시지 만들면 모든 거 다 쓸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거 만드는 거예요. 살라미, 조리조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는 주로 그렇게 만든 이유는 냉장고 있기 전에 만드는 음식이고 줄이고 말리고 오래 갈 수 있게끔 만들었는데 요즘에는 냉장고 이런 거 다 있으니까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근데 옛날부터 그렇게 만들었으니까 너무 맛있어서 전통 방식으로 계속 살아남아 있어요. 한국이랑 똑같이 여름에 생선들이 염지해가지고 말리고 사실은 지금은 그냥 냉동실 넣어버려도 되는데 너무 맛있어서 사람들이 계속 그렇게 먹고 싶은 거예요. 혹시 몰라서 명비들 결혼이에요? 가끔씩 제가 듣는 소리는 우리 제품은 좀 비싸다고 이야기 있는데 우리 소시지나 특히 육포, 살라미, 조리조 이렇게 건조 제품은 원가가 비싸요. 좋은 거, 비싼 거 써서 결국은 생산된 제품이 비쌀 수밖에 없어요. 우리 소시지, 우리 제품은 주식은 아니고 폐음이 있고 좋은 사람들이 오면 행복하게 파티하고 싶으면 그때 같이 즐길 수 있고 옛날에 우리 만드는 제품들이 냉장고 없었으니까 우리 제품들이 오래오래 보관할 수 있게끔 만들었는데 근데 요즘에는 냉장고 있으니까 냉장고에 보관해서 좋은 날, 좋은 사람들이 오면 그때 조금씩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소시지는 한국의 김치처럼 전통 음식이에요. 소시지는 유럽과 남아공의 맛을 같이 느낄 수 있는 음식이에요. 한국에서 소시지는 아직까지 인스턴트 음식이라는 오해가 있어요. 저는 좋은 재료와 전통 방식으로 소시지 만들고 있습니다. 소시지는 좋은 재료로 만든 음식이라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